사실은 전당대회 출마 선언부터 경선 기간 내내 강조한 키워드가 바로 이제 먹산이즘.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많이 좀 요즘 회자가 되고 있던데 민생 경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일부 뭐 일각의 언론이나 네. 뭐 일부 사람들은 이거 중도 보수층 겨냥한 우클릭 아니냐? 네. 아니면은 결국 대선을 노린 대선 전략의 차원으로 먹산이즘, 그러니까 민생 네. 얘기를 계속 또 꺼내들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서 하느냐라고 말해야지 우클릭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저는 이게 네. 그 지금까지도 그럼 안 했느냐? 아. 아니죠. 민생을 챙기는 게 정치고 네. 제가 최고위 발언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정부 여당 비난 비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하시죠. 거의 안 하고 이제 민생에 관한 얘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다 무시하잖아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도가 안 되고. 보도가 안 되죠. 네, 우리는 거기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더 강조하겠다 이런 뜻이어서 네. 이걸 우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약간의 네, 일종의 고의가 약간 들어있다. 고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당인데 민생을 챙기는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건데 예. 원래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의 사실에 대한 호도가 들어있다. 예. 우클릭이 아니라 원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해왔고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죠. 근데 더 잘 알려지게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대선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되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게 우클릭이나 대선 전략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건 정당의 기본적 역할이어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본에 제가 먹사진이즘이라는 말을 일부러 만들어 본 건데요. 네. 약간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무슨 이즘 뭐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약간 우리말로 했으니까 네. 그런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좀 네. 싸구려 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단어다. 자칫 잘못하면. 네. 네. 그럼 오히려 그게 전파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먹고 산 이즘이었는데 한 글자 뺀 거죠. 훨씬 낫습니다. 먹산 이즘을 하는 게.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그 말이 어찌 보면 조금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훨씬 귀에 잘 들려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가 명확해서. 근데 그걸 이제 큰 그림이라고 보면 세부적으로는 기본사의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실천 사항으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는? 어떤 것? 기본 사회와 에너지 네. 고속도로. 사실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게 많은데 예. 사실 기본 사회는 디지털 사회하고 관련이 높아요. 예. 앞으로 과학기술 문명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빠르게 발전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지금 AI 시대로. 이 단계로. 예.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할 때고 그중에 핵심은 AI고 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물어보면 다 말로 대답해 준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ChatGPT-4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상한 다른 일자도 생기겠지만 없어지는 걸 못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로 일부는 극복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뭐 일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하면 그 일하는 만큼의 생산이 보장된다. 이 시대가 이제 저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생산력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일종의 이제 뭐 초과 생산력, 초과 이윤 중 일부를 네.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이걸로 소비를 해야 네.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맞추게 그렇죠. 되고 공동체도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 하나 미리 준비해야 된다. 기본사업 준비하면 투자다. 네. 준비 안 하고 맞지하면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똑같은 돈이지만 그래서 이 점을 이제 강조한 것이고요. 피할 수 없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투자해야 될 여러 가지 영역들이 물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시급하고 제일 황당한 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고 정부가 오히려 압박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이 방향을 틀어야 된다. 라고 핵심적인 두 가지를 지적한 거죠. 그게 먹사니즘의 핵심이다. 네. 미래를 향한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정해진 걸 하는 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 건 행정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행정. 네, 행정. 그런데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걸 그게 정치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정치는 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말로 치면 네. 정치가라고 하는 거 정치인은 말로 치면 정해진 트랙을 빠른 속도로 잘 도는 말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방책을 뛰어넘어야죠. 방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네. 그래서 이 정치가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예. 지금 현재의 정치는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요. 막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죠.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사실 이제 먹사니즘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민생 대책을 민주당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서 영수회담도 지난번에 4월에도 하셨고 또 다시 또 제안도 하셨는데 대통령실은 뭐 당장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네. 사실 만나냐 안 만나냐는 차후의 문제고요.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의지.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의지와 방향입니다. 뭘 하고자 하는가. 능력은 다음 문제죠. 능력이 부족하면 의지만 있으면 다른 쪽으로 끌어다 쓰면 되거든요. 네. 능력의 유무는 차선의 문제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뭘 지향하느냐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나 여당은 뭘 하자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상하게 퇴행적인 일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동안 못 봤던 거예요. 여서야 될 전국이면은 뭔가 제안을 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이제 찾아가고 원래 전국의 정상적인 모습은 집행 권력을 가진. 예. 즉 국가 통수권자, 네. 행정부 이거 하자.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서 네. 이거는 국회 협조가 이런 거 필요하다 해줘라. 맞아요. 그럼 국회가 막 아 요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좀 바꾸고 네. 그 하는 김에 우리 것도 좀 해주고 이게 협치죠. 네. 당신들 거 하고 우리도 하자. 네. 잘 되는 방향으로 같이 하자. 이게 이제 정치인데 지금은 정부가 하자는 게 없으니까 이제 야당이 뭘 하자고 막 그렇죠. 주장을 하고 여당이 막 발목을 잡고 막 비토하고. 거부하고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상을 벗어나있어요.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그렇지, 이거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저는 봤는데 우리는 엄청 양보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 정도로 맞아요. 받아주자 네. 정부가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우리가 수용해 주자 했더니 안 한대. 맞아요. 갑자기 뒤로 물러서죠.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안 받아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구조 개혁도 같이 하자 그러고 맞아요. 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하자는 얘기죠. 네,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는 척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하자고 하니까 물러서 버린 거죠.